두 종족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두 종족 간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길고 긴 싸움 끝에 인간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마법 주문을 이용하여 괴물들을 땅속에 봉인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에버스산 201땡년 전설에 따르면 산에 오른 이는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화 같다. 힐링게임 아니야 진짜 이거? 나는 이거 아무리 봐도 힐링게임 같은데? 근데 원래 매운맛 게임들이 힐링게임 척하고 뒤통수를 빡 하고 후려갈긴다고. 언더테일. 오늘의 게임은 언더테일입니다. 자세하긴 뭐냐고요? 말 그대로 저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자세가 꾸부정해지니까 환현님 자세하긴 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메시지를 보고 아 맞다! 이러면서 자세하긴 합니다. 뭐야? 인트로 한 번 더 뜨는구나. 여러분들 귀 안 나갈 정도로만 볼륨 이 정도. 컨트롤러 갓은 아닌갑네? 아닌가? 컨트롤러 갓인가? 어! 컨트롤러 갓 게임이네. 떨어진 인간의 이름? 똥, 떠, 똥. 이름 생성기. 프리스코로 하자고? 왜? 프리스코가 무슨 뜻인데? 환희하러 하면 안 돼요? 프리스코로 해? 이름, 프리스크? 그게 뭔데? 왜 웃는 거야? 일단 하세요. 오케이. 프리스크. 왜인지 안다고? 뭐지? 주인공 K의 이름이라고? 아, 그래요? 경고! 이 이름은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야, 나와! 너 죽여버릴 거야! 야! 야! 야, 이거 프리스크 하라고 누구야? 야, 이거 누구야? 어떤 자식이야? 마동무! 마동무! 나 게임 거름나 못하는 거 알면서 이러기야, 우리? 아니, 아이씨. 마동무! 아, 진짜, 이거. 경고 안 나왔으면 나도 영문도 모른 채. 어? 여러분들, 분명 언더테일 플레이 타임이 8시간이라 그랬는데 저는 왜 80시간이 걸리죠? 이랬을 거 아니야. 아이씨, 진짜. 아, 나 진짜 오타 났어, 잠깐만. 아, 저 킹 받네? 네이 포인트 돌려내라오. 아니야, 약 팔려고 했기 때문에 당신 충분히 다른 시청자들한테 웃음을 줬어, 그걸로. 당신의 포인트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아니, 뭐가 깝이야. 미쳤네. 그라데이션 빡침. 생각할수록 빡치네. 어? 시작한 거예요? 물품, 스탯. 우와! 아, 고전 RPG 느낌이네, 인터페이스는 일단. 이런 RPG 많이 있죠. RPG인가? 겁나 아까움. 아, 그 경고 안 나왔으면 진짜 난 끝장이었다. 귀여워. 플라위라고? 이거 보통 더빙 하나요? 안 하나요? RPG 아니에요? 다른 스트리머들 더빙해요? 안 해요? 다 하는 편이면 나도 하고 안 하면 안 할게요. 동물의 숲 느낌으로 자체 더빙이랄까? 있기 때문에. 하트 모양이 보이지? 저게 네 영혼이야. 네 존재의 정수지. 아 그래? 네 영혼은 약하지만 레벨을 많이 올리면 강해질 수 있어. 하는 편이에요. 그럼 더빙해볼게요. 노말로드 타면 겁나 이상하게 변해. 레벨이 뭐냐고? 바로 러브지 물론. 크, 러브. 킹부. 러브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걱정하지 마. 내가 좀 나눠줄게. 아 귀여워. 여기 지하세계에선 러브를 작고 하얀 친절알갱이로 서로 나누지. 준비됐어? 움직여! 친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야.
죽여버린다 진짜. 아, 개... 멍청하긴. 이 세상에선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야. 누가 이런 기회를 내다버리겠어. 아이, 개 킹받네 진짜. 죽어. 디럭스 보험 당한 사람이 어서오세요. 아, 개 킹받네. 게임에서 약 올리네. 에? 네? 네. 땅사모님 어서오세요. 나쁜 생물이구나. 이 순수하고 가여운 아이를 괴롭히다니. 아, 무서워하지 말려 마가야. 내 이름은 토리엘, 폐허를 관리하는 자란다. 떨어진 아이는 없나 매일 이곳을 둘러보고 있지. 네가 오랜만에 여기에 떨어진 철인가 이러구나. 어, 이리 오렴. 지하를 구경시켜줄게. 이쪽이란다. 제 악당이라고? 뭐야, 지금 스포하는 거야? 스포는 연구벤이에요, 경고 없이. 아, 플라위 얘기한 거야, 플라위. 디럭스 보고 당한 사람이 어서오세요. 인사했었나? 페어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솟아오르니 너의 의지도 솟아오른다. 체력이 모두 회복되었다. 저장. 킹장이네. 오랜만에 보니까 색다르다. 새로운 집에 온 걸 환영한단다, 착한 아가야. 페어에서 지내는 법에 대해 가르쳐줄게. 저 키가 생각이 나요? 페어는 퍼즐로 가득하단다. 퍼즐을 통해 코드의 잠금장치를 풀 수 있지. 방에서 방으로 건너가려면 퍼즐을 풀어야 한단다. 퍼즐에 익숙해지도록 하렴. 대부분 다 아시는구나. 퍼즐하면 아, 또 능지하면 킹야죠. 최신식, 최신식. 여기를 지나가려면 여러 스위치를 작동시켜야 한단다. 걱정하지 말렴. 네가 눌러야 할 스위치를 다 표시해두었단다. 크, 하냐 능지 최적화. 현지 적응. 첫 번째 스위치는 벽에 있단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말하지 않아도 누르려고 했었다고요. 눈치 까고. 잘했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가야. 다음 방으로 가졌구나. 여기가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지하 세계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면 괴물이 공격해올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단다. 하지만 걱정 말렴. 정말 간단하니까. 괴물을 만나게 되면 전투가 시작된단다. 전투를 벌이는 도중에 친절한 말을 건네보렴. 그렇게 시간을 끌면 내가 금방 도우러 올게. 저 연습용 인형과 한번 대화해보자꾸나. 지옥은 아니고 튜토리얼 룸? 루인즈라는 이제 페어. 전투다. 연승용 인형과 만났다. 자비. 자비를 베푸는가? 행동. 인형. 공격. 뭐 타이밍 맞추는 거예요? 가운데? 야, 재능이 무섭다. 야, 내 스스로 너무 무섭다. 어떡하지? 환희는 다섯 살이 아닌데. 아, 인형은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용도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잖니? 그렇지? 이제 가보자꾸나. 아! 이 방에는 다른 퍼즐도 있단다. 원래 쉬운 거라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가 풀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 무시하시네요? 아니, 저기요. 무시를 하시다뇨. 프로깃이 너를 공격했다. 자비를 베풀어? 스폰 안 하겠습니다. 네, 스폰 하지 말아주세요. 오래오래 보고 싶으니까. 내일쯤 올 테니까. 행동은 뭐야? 칭찬하기. 프로깃, 너는 정말 좋은 친구구나. 프로깃은 네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인다. 뭐야? 혼내주는 거야? 뭐야 이게? 승리했다.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열심히 깨시죠. 고마워요. 원래 이거 퍼즐 한 번에 풀어야 정상이라고? 이게 그 퍼즐이야. 자, 여기 내 손을 잡으렴. 어? 퍼즐 대신 풀어주네. 에이, 대신 풀어주네. 갓게임이네. 그렇지, 이게 게임이지. 이 퍼즐은 지금은 좀 위험해 보이는구나.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단다, 아가야. 하지만 이게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해야겠구나. 이 방의 끝까지 혼자서 걸어주었으면 해. 나를 용서해주렴. 왜?
뭐야? 저 도리엘이라는 정체는 뭘까? 일단 여러분들은 내용을 아시지만 저는 모르기 때문에. 어? TT라고? 혹시 뭐 쫓아와? 아, 토리엘이 TT했다고? 기둥이다. 뭐야? 에? 안녕? 걱정하지 말렴. 아가야, 널 떠나지 않았단다. 그저 이 기둥 뒤에 서 있었을 뿐이야. 나를 믿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이런 일을 한 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란다. 너의 자립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 진짜 약간 애기 다루듯이 다루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널 잠시 동안 혼자 둬야 하거든. 꼭 여기에 있으렴. 혼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단다. 좋은 생각이 났다. 이 휴대전화를 줄게. 휴대전화도 있는 세계관이야? 뭐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내게 전화하렴. 착하게 있어야 한다. 알았지? 네, 엄마. 와, 센즈. 센즈 아시는구나. 강래님 어서오세요. 와, 센즈 아시는구나. 따르릉. 여보세요. 도리엘이란다. 그 방에서 나온 건 아니지? 그 방 앞에는 내가 말해주지 않은 퍼즐들이 있단다. 혼자서 푸는 건 위험해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알겠지? 삑. 뭐지? 낙엽을 밟을 때 바스락거리는 즐거운 소리에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체력이 모두 회복되었고요. 하나는 5살이라고. 이 캐릭터가 5살이야? 오, 뭐야? 프로깃이 가까이 뛰어올랐다. 칭찬하기. 기분이 좋아 보인다. 얼굴을 붉히며 개굴. 아니, 뭔지? 프로깃은 너와 싸우길 주저하는 것 같다. 살려주기. 뭐야 이거. 몇 살이세요? 느낌표 나이치면 나와요. 휴대전화 ESG 눌러서 물품에 있습니다. 죽은댁이 뭐야? 인사하기. 그냥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알겠구나. 너도 안녕. 이제 마음에 들었니? 허허. 우리 투수들 같다. 되게 우리 투수들 같다. 환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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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님! 하면. 네! 안녕? 토리엘이에요. 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별로 말할 게 없는 것 같구나. 그저 바보같이 걱정만 많은 여자일 뿐이란다. 네? 그러게 뭐야? 친구 된 거야, 혹시? 오. 아, 싸우고 싶어 하지 않을 땐 자비를 보여줄 수 있다. 아! 아! 뭐야, 이게? 탈출하는 거 하트 왜 이렇게 커엽냐? 퍼즐인가? 하나만 가져가시오라 쓰여있다. 하나를 가져갑니까? 네! 넌 사탕 한 개를 집었다. 더 가져가면 안 돼? 이런 게임 특! 말 잘 들어야 돼. 말 안 들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끝장나는 거야. 무슨 안 좋은 일이 무조건 벌어져요. 행동을 해야 돼? 귀찮은... 그치, 킹치만 귀찮은걸? 도망. 이거... 퍼즐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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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웜선이 순하게 다가왔다. 위로하기. 네가 말을 꺼내려던 중에 웜선이 눈물을 쏟으며 도망쳐버렸다. 뭐야? 뭐야? 뭐 마음이 약한 친구야? 아, 말 안 들으면 혼남? 오케이. 그치, 능지를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따르릉. 여보세요, 도리엘이란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니고 시나몬과 버터스카치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니? 나 시나몬 싫어요. 버터스카치지. 킹터스카치지. 아, 그래, 알려줘서 고맙구나. 삑. 따르릉. 뭐 시나몬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 아, 싫어하는데? 네 취향이 어떤지는 알지만 접시에 담겨있으면 안 먹을 거니? 알았어요, 알았어. 이해한단다. 그나저나 잘 참아주어서 고맙구나. 오, 시나몬 곡혐이에요. 크, 퍼즐을 한 번에 풀어버리는 간능지.
좀 이따 올게요. 네, 이따요. 알레르기는 없지, 그렇지? 응? 왜 물어보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아! 이것도 환풍구 각인디? 뭐가 적혀있는 거야, 이거? 낙엽을 밟지 마시오. 에? 겁내 많이 밟았는데요? 엄청 열심히 밟았는데? 순하게 다가왔다. 이게 되게 게임 특이하다. 뭐야? 두 시간 있다 올게요. 네. 뭐 어쩌라는 거지? 아! 아! 내 능지가 알아차렸어. 이 낙엽 모양으로 위에 똑같이 있잖아. 그 낙엽 모양대로 밟아서 가면 되는 거였어! 내 이름은 탐정! 코난이죠! 크으, 야, 내...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퍼즐에 쩔쩔매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겠는걸? 야, 근데 어디서 올라가는 거더라? 여기였나? 아! 아! 꾹! 아! 오케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몰드스멀이 길을 막아섰다. 따라하기. 몰드스멀과 함께 바닥에 누웠다. 세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분이었다. 꾸르륵 꾸륵. 뭐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아, 이. 몰드스멀이 조용히 울렁인다. 자욱걸기. 너는 엉덩이를 실룩거렸다. 몰드스멀도 실룩거렸다. 정말로 의미 있는 대화였다. 끈적.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뭐야. 몰드스멀이 조용하게 울렁인다. 고마워해. 살펴보기. 몰드스멀. 매혹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뇌가 없다. 섹시한 흔들림. 아니 뭐야 이거. 미친 게임 아니야. 아! 아! 환지능 환지컬의 환장적인 살려주기. 승리했다. 젤리 같은 거 안전하고 싶다고? 먹어도 안전하려나?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야. 크, 능지가 폭발을, 능지라는 것을 폭발해버렸다잉. 이 말이에요. 일골도 얻었어? 한 쌍이 앞으로 기어나왔다고? 도망갈래. 슝. 어허, 이보쇼. 누가 밀어도 좋다고 했지. 그러니까 저쪽으로 움직여달라고? 좋아, 특별히 해주지. 귀염둥이. 조금 더 움직여달라고? 좋았어. 이건 어때? 아, 아이. 이 방향이 아니었나? 좋아, 이제 알겠다. 그렇지, 킹러치.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 아, 야! 죽여버. 이씨. 저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아주 제대로 굴리는군, 그래. 가만히 있어라도 죽여버릴까. 오케이. 돌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저거. 킹장. 언젠간 쥐가 구멍을 빠져나와 치즈를 가져갈 것을 알기.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게 진짜 특이하다. 뭐? 블루님 어서오세요. 언더테일이에요. 언테일. 이 치즈는 탁자 위에 꽤나 오랫동안이나 놓여있었다. 치즈가 탁자에 들러붙었다. 쥐구멍. 찍찍. 제 말버릇 재밌다고? 아, 청소하기 힘들겠다. 쿨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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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갔나? 쿨쿨쿨. 너 딱 걸렸어. 유령이 큰 소리로 반복해서 Z라고 말하면서 자는 척을 하고 있다. 강제로 옮깁니까? 아니. 아, 잘못 눌렀어! 뜨, 넵스타 블록이 나타났다. 유혹하기. 난 집만 되지. 으크크크크크크크. 개커요. 개커요인데 이거 나이도 뭐냐? 넵스타 블록은 여기로 오지 말아주길 바라고 있다. 세이브 안 했어요? 나 세이브 하지 않았어? 안 했어? 하지 않았나? 했나 안 했나? 응원하기. 너는 네스터 블럭에게 애써 웃어 보였다. 헤. 지금 정말 여기 채울 기분이 아니야. 미안. 네스터 블럭은 기분이 좀 나아 보인다. 응원하기. 너는 네스터 블럭에게 가벼운 농담을 했다. 헤헤. 아, 세이브해서 다행이다. 아, 왜 울어? 감동의 눈물이야? 고마워! 칭찬해주니 랩스타 블록의 기분이 다시 좋아진 것 같다. 응원하기.
네스타 블록은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것 봐봐. 이건 신사 블록이야. 마음에 드니? 개 커요. 아, 개 커요. 에스타 블록이 너의 반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반응해줘야지. 맙소사. 평소엔 폐허에 아무도 없어서 오는 건데 오늘은 친절한 친구를 만났어. 오,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길을 비켜줄게. 어, 개 커졌네 여기. 뭐야 이 게임? 아니, 어, 이게 왜 이렇게 커요? 잊어버리셨나요? 거미빵 판매점은 바로 내려가서 오른쪽입니다. 어서 거미가 만든 거미를 위한 거미 음식을 드셔보세요. 개꿀 개꿀. 하, 내 친구가 내 말을 전혀 안 들어. 말만 하면 X를 눌러서 내 말을 전부 넘겨버린다니까. 아, X 누르면 말 넘기기야? X 버튼 뭐야? 맞아, X를 눌러서. 아, 너마저도. 아, 그냥 선택 버튼이잖아. 개굴 개굴. F4로 풀스크린을 띄울 수 있다고 들었어. 아, 야, 이 게임 왜 이렇게 재밌냐? 아니, 왜 이렇게 커요? 하필 검용을 사람에게. 그러니까 룩스가 다가왔다. 룩스, 괴롭히지 않기. 드디어 알아들었군. 난 널 괴롭히지 않을게 친구. 아, 룩스는 이를 박박 깔고 있다. 괴롭히지 않기. 드디어 알아들었군. 엥? 뭔, 아이씨, 안약 냄새가 난다. 도마, 빠져나가야겠다. 개꿀, 개꿀. 네가 꽤 자비롭다고 들었어, 인간치고는. 괴물들을 살려줄 수 있을 때 노란색 이름을 보인, 아, 그래? 도움돼. 꽤 도움되지. 기억해. 살려준다는 건 꼭 싸우지 않겠다는 건 아니야. 아마 언젠가 그 이름이 노란색이 아니라도 해야 할 거야. 도리토스님 어서오세요. 홀라, 홀라, 홀라. 여보세요. 청소한 지 꽤 되었다는 게 방금 떠올랐구나. 같이 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생길 줄 몰랐어. 아마 여기저기에 많은 것들이 널려있을 거야. 추워가도 되지만 필요한 것보다 많이 들고 다니지 말렴. 언젠가 정말 갖고 싶은 걸 발견할지도 모르잖니? 그걸 주우려면 주머니에 공간이 있어야겠지. 퍼즐인가? 스위치는 하나뿐이다. 뭐, 퍼즐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 아! 룩스가 다가왔다. 이름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괴롭히기! 이 건방진 꼬마가! 아!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이네! 이거 괴롭히지 않기로 해야 되나? 아, 그러네. 노란색이 되네요. 살려주기. 아, 이렇게. 아, 뭐야 이게? 베지토이드가 땅속에서 튀어나왔다. 아니 아니야, 공격 아니야. 완벽한 아침을 먹어. 공격 안 할 거야. 잘못 눌렀어. 미신적인 미소를 날렸다. 식사하기. 너는 배를 쌓아넣었다. 베지토이드는 건강식사를 제공한다. 채소를 먹도록 하렴. 오, 저 초록색 먹어야 되는 거야? 베지토이드는 온화하게 낄낄댔다. 채소를 먹도록 하렴. 아니! 미친 게임 아니야. 노란색이죠? 살려주기. 키 여기 있었죠? 아니네? 키 저기 있었나? 방까지 있긴 너무 커졌다고? 커졌긴 커요. 스위치! 좋았어. 저게 아까 그 친구 있는데 근데? 미고습이 가까이 기어왔다. 도망가. 죽었다. 내 친구. 구멍으로 떨어졌어. 일어날 수가 없어. 난 두고 가. 잠깐! 유령은 날 수 있잖아. 그렇지. 어, 마음에 들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 나 이런 게임 진짜 재밌어 하거든요.
원래 인디게임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스위치가 있다 누르시겠습니까? 눌러야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멀리 있는 문은 출구가 아니다. 발상의 전환을 강조할 뿐. 뭔 소리야? 뭐야? 뭐 킹절하는 거지? 이걸 읽게 된다면 파란 스위치를 누르시오. 아! 그만. 죽을 각인디? 죽겠는데요? 파란색 스위치.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장난하냐? 아, 게임이! 야, 능욕을 너무 많이 하는데? 야, 이 너무 약올리는데요, 게임이? 파란 스위치 눌렀잖아! 베지 토이 한 쌍. 커플이야? 저리 가. 어! 싫어하냐고. 스위치가 있다. 누르시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스위치가 있다.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씨. 뭔데? 아, 이거 아니지. 누르면 떨어지는. 도망스. 아, 안 돼. 아니, 뭔데, 이거? 아니, 먼 문은 탈출구가 아니다. 설마. 뭐지? 그니까 메비우스의 띠 같은데? 먼 문은 탈출구가 아니다. 너는 맨 위에 기둥 뒤에 파란 스위치가 있는 것을 알아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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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에 있다고? 아니! 아니! 미친 게임 아니야! 아, 이거? 아씨! 아, 쉽네요. 이걸 읽게 된다면 빨간 스위치를 누르시오. 또! 또 기둥 뒤에 공간 있겠지. 또 기둥 뒤에 공간 있겠지,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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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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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포기해서는 안 된다. 환야! 의지를 가지렴. 여기서 중사를 처음 본다고? 아, 잠깐만. 아, 좀 킹받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킹받을 거 대비해서. 100개 좀 가져올게요. 에게는 필수지. 아,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되게 분위기는 힐링 게임 같아가지고. 아예 한국 채널 왔으면 한국말로 채팅을 치렴. 아, 이거 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사 아. 아, 다시. 에바야. 대화 어떻게. 아. 응원하기. 이거 무슨 버튼을 눌러야 스킵이더라?
카야와. 카야와, 카야와. 개 커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무슨 키가 넘기는 거야? 이쪽 길은 거미제가 제 판매 수익은 모두 진짜 거미에게 돌아갑니다. 거미줄을 에 7g을 좀 7골드? 뭐였는데 이게? 에? 뭐야? 기부하는 거야? 거미줄에다가? 그러니까 X인데 잠깐만요. 나 페드로 하고 있거든요. 페드로는 뭔지 모르겠네. 따르릉. 못 넘기는데? 엑스 눌러도 안 넘겨지는데?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유령 친구랑 말 한마디 하고. 뭘까? 뭐 안 죽으면 대화 넘길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안 죽으면 되겠지. 안 죽으면 돼. 룩스 괴롭히지 않기. 아, 그거 힘들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 나는 이 게임의 강약, 중강약을 다 파악했다. 패턴을 파악을 했다, 이 말이야. 일단, 방심을 하면 안 돼요. 게임 드럽게 사람, 막, 약 올려. 약 올리는 거에 각오하시고 해야 돼요. 빨간 스위치. 대화하기. 살려줘.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야, 이거 피하라고 만든 게임이야, 이게? 뭐야? 과연. 식사하기. 더러운 이기주의. 뭔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저 친구? 아, 안 돼. 식사 먹으려 했는데. 아, 베지토이드 먹어야 돼? 뭐야, 베지토이드를 먹을 수도 있어요? 에? 식물을 말 못해, 멍청아. 아이씨. 식사하기. 옥수수! 옥수수! 먹었다. 먹은 거야? 못 먹었지. 야, 얘네들 너무 어려운데? 식사하기. 식사 계속 해야 돼? 야, 이거 너무 아파. 베지토이드 먹기. 한입 빼 병원 갔다. 넌 OHP를 회복했다. 팔을 흔들라고 자기. 뭐야? 진짜 특이하네, 게임이? 스위치가 있다. 빨간 스위치랬지? 함정이 없네? 뭐지? 룩스 하이. 루카. 초록 스위치를 누르시오. 또 뭐 기둥 뒤에 있겠지. 아! 아이씨! 미친게 말이야. 이 초록 스위치를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야, 근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아! 아, 미친 게임아, 적당히. 진짜. 아. 룩스한상. 도망가, 도망가. 이 초록색인가 보다. 아, 진짜! 이씨. 야, 이거. 야, 슬슬 이게. 아, 슬슬 이거 좀 그렇다. 베지토이드 한 쌍. 도망가, 도망가. 야, 이거 전투 피하는 거 괜찮아요? 스위치, 여기 있었구나. 야, 야, 만만치 않다, 이 게임. 진짜, 철저하게 사람의 능지를 짓밟아버리는데? 아, 이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아가? 다쳤니? 어, 겁나 다쳤어요. 중간에 한번 죽었어요. 자, 자, 내가 치료해주마. 너를 이렇게 오래 내버려두면 안 됐었어. 너 이렇게 놀라게 하다니 내가 무책임했었구나. 어, 이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구나. 이리 오렴, 아가야. 이 고목은 잎이 자라날 때마다 곧바로 떨어진다. 정상이다! 살았다! 벽 속 작고 귀여운 집을 보자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살았다, 데스. 저 냄새를 맡았니? 놀랐지? 버터스 같이 시나몬 파이란다. 아, 시나몬 싫어하는데. 네가 온 걸 축하하면 어떨까 싶었단다. 여기에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오늘 밤엔 널 위해 달팽이 파이는 안 구울 거란다. 자,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단다. 바로 이거야. 헐, 뭔가 귀여워. 너의 방이란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손잡고 가는 거 봐. 헐, 타는 냄새가. 편히 있으렴. 집이야. 멋진 장난감들이다. 하나도 흥미롭지 않다. 빈 사진틀이다. 완전 먼지 투성이다. 크기가 제멋대로인 어린이용 신발이 등상자다. 불. 뭐야, 세세한 거 봐라, 게임. 어? 자고 일어났더니 버터스카치 시나몬 파이 조각을 얻었다. 너는 이 종류의 식물을 본 적이 있지만 이름은 모른다. 엄청 힐링 게임이네. 토리엘의 작은 의자다. 의자 리엘이라고 한다. 엥? 토리엘의 일기장이다. 꼭 동그라미 쳐진 부분을 읽습니까? 너는 일기장을 읽었다. 왜 해골에게 친구가 필요할까? 뼈에 사무치게 외로워서. 나머지 페이지도 비슷한 농담들로 채워져 있다. 지하세계 식물에 대한 백화사전이다. 워터 소시지? 변태! 토리엘의 양말 수납장이다. 아! 아니 그... 아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아니... 아 이 게임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네! 너다! 오! 이게 워터 소시지군! 그거 맞아?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힐링 게임 맞네. 내려가 보죠. 매운맛입니다. 위층에서 노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귀여워. 끌려갔어. 내려갈라 하니까 끌려갔어. 위로. 벌써 일어났구나. 네가 여기에 있어줘서 정말 기쁘단다. 백호생님 와도 고마워요. 오백아 고마워요. 너와 같이 보고 싶은 아끼는 책들도 많이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벌레잡이 장소도 보여주고 싶구나. 널 위한 교육 계획도 짜놓았단다. 조금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난 항상 선생님이 되고 싶었단다. 사실 그렇게까지 놀랄만한 얘기는 아니었네. 아무튼 네가 이곳에서 살겠다니 아주 기쁘구나. 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 무엇이니? 집에 가는 방법? 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네 집이란다.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알고 싶니? 이건 달팽이의 72가지 쓰임새라는 책이란다. 어때?
폐허에서 나가는 법. 타이핑에 관한 재밌는 사실은 어때? 말 놀리는 거 뭐야 이거? 말 놀리는데? 정말 재밌지? 폐허를 나가는 법. 잠깐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 여기에 있으렴. 뭐지? 야 이거 뭔가 인간들에게 공격받고 결계같이 우린 도망쳤다. 깊은 땅속으로 걸어 들어간 우리는 마침내 동굴의 끝에 다다랐다. 이곳이 우리의 새 집이었다. 우리는 이곳을 집이라 이름 붙였다. 우리 왕은 위대하였으나 이름 짓는 것은 형편없었다. 파이다. 파이의 크기만 봐도 먹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스토브는 깨끗하다. 도리엘은 스토브 대신 화염 마법을 쓰는 것 같다. 뭐하는 곳일까 여기는? 스토리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어디 갔죠? 어디 갔어 도리엘? 어디 갔지? 여긴가? 이거 달리기는 없죠? 갑옷이 반찬 거야? 계단을 내려가시라오. 오케이. 오, 길 알려준 사람 최고야. 집에 돌아가는 법을 알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니? 우리 앞에는 폐허의 끝자락이 있단다. 지하 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지. 그 문을 부숴버릴 거야. 다시는 아무도 나갈 수 없게. 이제 착하게 위층으로 올라가거라. 아유, 저기 선생님.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이곳으로 떨어진 인간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지. 보고 또 보았어. 들어와서 나가려다 죽어. 순진한 아가야, 네가 폐허를 떠나면 그 자 아스고어가 널 죽일 거야. 널 지키려는 것뿐이란다. 알겠니? 네 방으로 돌아가렴. 싫어 싫어 싫어져. 게임 진행시켜야 돼. 빨리 클리어야 돼. 막으려고 하지마. 마지막 경고야. 뭔가 슬프다. 인간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떠나고 싶니? 다른 이들과 똑같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증명해보렴. 살아남을 정도로 강하다는 걸 증명해보렴. 오, 뭐야? 대화하기. 너는 마땅한 이깃거리를 생각하지 못했다. 오야! 오야! 으악! 오잇! 도리엘은 너와 거리를 둔다. 뭔가 슬퍼. 되게 슬프다. 죽이면 안 됩니다. 넌 무언가 말을 했지만 살려줌매! 살려줌매! 도리엘은 심호흡을 했다. 되게 슬프다. 역설적이게도 대화로 이 상황을 풀어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안 돼! 안 돼! 도리엘은 너를 바라보았다. 안 돼! 아니, 자비를 베풀으라고? 우! 예! 이! 점점점. 아! 망했다. 피가 자비만 하면 된다고요? 점점점. 아! 토레일은 너를 바라보았다. 점점점. 토레일은 마법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아파. 괴물사탕. 괴물사탕을 먹었다. 살려주기. 아니 이거 오케이 사람이 피해. 아니 아이템을 사용하여 홀스 파워를 충전하라. 맞는 게임 아니에요. 오랜만 조커레트님 어서오세요. 살려주기. 뭐 하려는 거니? 아니 이거 어떻게 사람이 피해. 아니 적당히 해야 피하지. 싸우거나 도망치란 말이야. 되게 슬프다. 근데 파이 안 먹어도 된다고?
안 먹으면 죽잖아. 아니, 아 이거 오케피예요? 2피 내면 공격이 지원. 아, 아, 아 리얼이야? 아, 아, 아. 저리가. 오 진짜다. 공격이 안 맞아져. 우와. 크크크 나의 가치컬을 보여주지. 공격 다 피하기 신공. 크으, 환상적이죠. 모든 공격 다 피해버리죠. 야 편집하실 때 이 부분만 편집하세요. 어 이 부분만 따로 잘라내. 가치컬. 야 이거 안을 역시 투수 찬스.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제발 위로 올라가 주렴. 여기서 잘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할게. 어, 오케이 표정 봐봐. 도트로 이런, 야 도트로 이런 표정이 어떻게 가진 건 많이 없지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슬프냐. 어째서 힘든 길을 택하는 거니. 야 되게 슬프다. 부탁이니 위로 올라가 주렴. 슬퍼해 표정이. 하하 한심하네. 그치? 고작 하나이도 구하지 못하다니. 아니야 이해해. 이곳에 갇혀있으면 불행하겠지. 여기 폐허는 적응된다면 무척 좁아진단다. 이런 장소에서 살아기에도 좋지 않을 테고. 나의 기대, 나의 고독, 나의 공포. 아가야 너를 위해서 잠시 접어두마. 진정 폐허를 떠나고 싶다면 막지는 않을게. 하지만 떠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려구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슬퍼. 잘 가렴 아가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슬프냐. 미쳤네. 아 이래서 언더테일 언더테일 하는구나. 자세하게 고마워요. 자세하게 해야지. 오래 해야 되니까. 영리하군. 정말 영리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보네. 그렇지. 이 세상에선 죽거나 죽이거나야 너만의 규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한놈 한놈 다 살렸구나. 히히히. 기분 꽤 좋았겠네. 이번엔 아무도 안 죽였으니. 근데 무자비한 살인마를 만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넌 죽고 죽고 또 죽겠지. 네가 지칠 때까지 말이야. 그 다음엔 뭘 할 거야? 겁에 질려서 살인을 저지를 거야? 아님 이 세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한테 그 힘을 넘겨줄 거야? 나는 장차 이 세계를 다스릴 몸이야. 걱정 마요 꼬마 대왕님. 왕위를 빼앗을 생각은 없으니까. 이거 점점 재밌어지는데. 야 이거 무섭다. 박태기님 어서오세요. 목요일 수요일 마치고 병원 침대 누워서 구경하는 중이에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형님. 아휴 우리 게임 중에는 근데 사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네, 수술은 킹철수 없죠. 한 번만 넘어갈게요. 언더테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토비 팍스. 게임이랑 게임 중에는 게임이랑 관련 없는 채팅을 하시면 그 예고 없이 연구배는 당하실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병원밥이 옷이 싱거운데 36시간 금식하니까 이제 시작한 거지. 이제 시작이구나. 아까까지 튜토리얼이구나. 야 튜토리얼부터 이렇게 스토리가 몰입도가 좋아요. 막대기 주워라고? 줄 수 있는 거였어? 화면에 스포벤 적어주세요. 스포벤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서져 있다. 아! 부서졌는데? 그러니 센즈죠. 와 센즈.
그 스포할 사람들은 화면에 스포밴 적어 있어도 해. 그런 사람들은. 뭐지? 아, 센스 너무 좋아요? 인간. 새로운 친구와 사귀는 법을 모르는 건가? 돌아서서 나와 악수해. 악수. 뭐야? 방귀 소리야? 헤헤, 옛날부터 서버가 또 방귀꾼이란 악수? 언제나 재밌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너 인간이지? 정말로 웃기든구만. 난 센즈야. 뼈다귀 센즈. 원래 인간들을 감시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냥 누구 잡는 일을 딱히 신경 안 써서. 근데 내 동생인 바피루스는 걔는 인간 사냥에 미친 놈이야. 아, 사실 저기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생각이 났어. 이 대문같이 생긴 걸 지나가봐. 그냥 지나가면 돼. 동생이 좀 넓게 만들어서 그냥 드나들 수 있어. 뭐야, 얘가 센즈예요? 빨리 저기 알맞게 생긴 등불 뒤로 숨어. 얘가 그 유명한 와센즈야? 여, 동생. 여는 무슨 형 8일이라 되었는데 형은 아직도 형 퍼즐을 안 손봤잖아. 초소 밖으로 놀러다니고나 있고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등불을 보고 있어. 정말 멋지다고. 너도 볼래? 말이 그럴 시간 없어. 만약 인간이 여기로 오면 어쩌려고. 완전히 대비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준비해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그래야 해. 내가 인간을 잡고 말 거야. 그리고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내가 응당히 받아야 할 것들을 모두 얻을 것이노라. 존경, 인정. 드디어 왕실 근위백이 될 수 있겠지. 사람들은 나에게 친구 해주실래요? 라고 물어보겠지. 매일 아침 키스 세례로 샤워를 할 거야. 아마 이 등불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센즈 형, 형은 도움이 안 돼. 이 게으른 뼈다귀야. 형이 하는 일은 앉아서 딴짓하는 것밖에 없어. 형은 매일 더 게을러지고 있다고. 야, 진정해. 나도 오늘은 뭐 빠지게 일했다고. 뼈 빠지게. 아, 이게 뭐야. 아, 두둥칫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와, 야, 두둥칫. 형이 작고 동생이 길네. 아, 그러네? 그래, 등불 생긴 거 왜 저래? 센즈 형! 에이, 왜 그래? 너도 웃고 있잖아. 그렇긴 한데 이러는 내가 나도 싫다고. 하, 왜 나같이 위대한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엄청 노력해야 하는 거야. 와, 엄청 노력하는 것 같네. 벽속까지 말이야. 무슨 칫... 뭐야? 어? 난 이제 내 퍼즐을 보러 가겠어. 그럼 형은 뭘 해야 하냐고? 좀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도록 해! 네! 해? 야, 내 취향이야. 좋아, 이제 나와도 돼. 빨리 가는 게 좋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렇게 된다면 참 재미있는 농담을 더 듣고 있어야 할 거야. 뭐야, 센즈 되게 뭐랄까 커엽다. 일종의 고지거나 간식탑인 것 같다. 안쪽에는 케첩, 머스타드, 렐리시 소스 병들이 놓여있다. 핫도그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냥? 사실 이봐, 내 동생이 별로일지 몰라도 부탁을 좀 들어줘. 내 생각에 요즘 동생이 좀 우울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이야. 한 번도 인간을 본 적이 없거든. 널 보면 엄청 기뻐할 것 같아. 걱정 마, 녀석은 위험하지 않아. 그러려고 한다 해도 말이야, 정말 고마워. 먼저 가 있을게. 뼈를 쓱싹쓱싹. 등불의 편안함이 지금도 너의 의지를 채워준다. 어, 이 게임 되게 재밌네? 아, 두둠치 저기서 나온 거구나. 상자를 사용할까요? 튼튼한 장갑. 스노우 드레이크가 날아왔다. 야유하기. 웃기. 너는 스노우 드레이크가 뭔가 웃긴 것을 말하기도 전에 웃었다. 뭘 보고 웃는 거야? 킹 받았어. 괜히 신경질만 복도 샀어. 농담하기. 너는 얼음에 대한 저질 말장난을 했다. 그건 이미 들었어. 봐. 농담하기. 그게 웃긴 거야? 뭐야. 몹들 킹 받으면은. 스노우 드레이크는 자기 이름이 말장난이란 걸 깨닫고 까무러치고 있다. 웃기.
아니 웃긴 거 얘기해서 웃으 그지 같은 스노우 드레이크는 다음 말장난을 연습해보고 있다. 웃기. 아니 아재가 이거 좋아요? 농담하기. 아니 뭐 킹절 하는 거야? 스노우 드레이크는 자기 이름이 말장난인 것 같긴 하고 까무러치고 웃고 있다. 아 뭐 야유하기. 넌 스노우 드레이크에게 아무도 좋아해주지 않을 거라 말했다. 스노우 드레이크는 말대꾸를 하려다 상처받아 물러나버렸다. 승리했다. 헐 상처 나왔대. 상처 나왔대. 킹짜라고요. 화났어요? 낚싯대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 줄을 감아 올릴까요? 네. 이상하게 생긴 괴물의 사진? 연락해. 이거 내 번호야. 너는 전화하지 않기로 했다. 뭐야. 아니. 나쁜 사람. 죽이지만 않았으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언다인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놀란 것 같은데 인간 보고. 커요 얘네. 얘네 너무 커요인 것 같아. 뭐야. 아 개커요. 센즈형 세상에 저거 인간이잖아. 오 근데 저거 그게 돌 같은데. 오 야 돌 앞에 있는 저게 뭘까. 어 세상에 저거 인간인가. 맞아. 세상에! 센즈 형, 내가 드디어 해냈어! 원다인이 난 이제 정말로 유명해질 거야! 유명해질 거야! 유명해질 거라고! 에헴. 인간, 넌 이 구역을 지나갈 수 없다. 나, 위대한 바피루스님께서 널 막겠노라. 그리고 나서 널 사로잡겠다. 너는 수도로 이송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르겠네. 어쨌든, 덤빌 자신이 있다면 오너라. 네! 뭐 어떻게든 잘 넘어갔네. 땀 빼지 말라고 꼬맹이. 눈구멍으로 널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커요 언제 전에? 유명해질 거다. 아이스캡이 네 앞으로 뽐내러 왔다. 칭찬하기. 너는 아이스캡에게 좋은 모자라고 말했다. 아우 누가 모르냐? 죽여버리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다 죽여버리고 싶어. 여기 나오는 애들 다 하나같이 뭐 탑정는 자기 코에도 모자를 씌우기를 원한다. 칭찬하기. 부럽냐? 유감? 진짜 죽이면 안 돼? 아이스캡은 옷 입기에 대한 어떤 기자에 대해 생각 중이다. 죽이지 마세요. 오케이. 안 죽여볼게요. 계속. 근데 공략법은 좀 알려줘. 얘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자가 부산해서. 아이 뭐 킹철하는 거지? 계속 칭찬하면 돼요? 아 킹야야 행동해서 잘하면 자비를 할 수 있는데 무슨 행동을. 칭찬만 계속하면 돼? 무시하기. 짜증나는데? 킹받았는데? 아니 뭐 칭찬도 아니야. 죽겠다 이러다가. 모든 행동을 해보라고요? 뺏기. 뺏는 건 아니구나. 왜 자기 이름이 아이스 햇이 아닌지 궁금해한다. 오씨 맞을 뻔했다. 칭찬하기. 아씨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어 킹받아. 너 죽여버리면 안되나 다? 싹 다? 이러다 또 깨먹어도 되겠다. 피 좀 달면 뭐.. 아 피가 달면은 하긴 한 방에 죽진 않을 테니까. 아!
하... 다 죽여버리면 안 돼요? 이 게임 다 죽여버리는 루트는 안 돼? 안 돼요? 더 약하게 만들어야 돼? 페어에서 다 못 죽여서. 아, 이제는 못 한다고? 진짜? 아, 이제는 안 죽어요, 애들? 혹시? 뭐가 있어요? 있음? 오! 뭐야! 좀 때리니까. 아, 몰살이 안 된다고? 뺏기. 무슨, 너희 손에서 녹아버렸다. 더 이상 아이스캡이 아니다. 잘 나가는 녀석으로 봐줘. 개커였네. 아, 이게 뭐야. 모자 뺏었어. 모자를 뺏어서 아이스캡이 더 이상 아이스캡이 아니게 됐어. 얘는 또 뭐야. 뭔가 움직였나? 아니면 전부 내 망상이었나? 난 오직 움직이는 것만 볼 수 있다. 뭔가 움직였다면, 예를 들어 인간이라면 다시는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줘야겠군. 도거가 길을 막아섰다. 뭐야 얘는. 쓰다듬기. 한 발짝 또 움직이지 마. 진짜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쓰다듬기. 넌 도거를 쓰다듬었다. 뭐야, 내가 쓰다듬어지다니. 쓰다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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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듬. 도거를 쓰다듬었다. 개커였네. 아니, 아, 뭐야 이게. 뭐, 뭔가가 날 어루만졌어. 움직이지 않는 뭔가가. 아무래도 간식이 좀 필요하겠구만. 개커엽잖아. 저기요? 거기 누구 있어요? 없나요? 누군가가 개껌을 피우고 있었다. 아! 아, 개껌 피우는 거야? 자, 이건 중요하니 기억해둬. 내 동생에게는 아주 특별한 필살기가 있어. 만약 파란색 공격을 보게 된다면 움직이지 않으면 다치지 않을 거야. 기억하기 쉬운 방법이 있지. 정지 표지판을 상상해봐. 정지 표지판을 보면 넌 멈춰. 맞지? 정지 표지판은 빨갛잖아. 대신 파란 표지판을 생각해봐. 간단하지 안 그래? 싸우게 된다면 파란 표지판. 아, 색깔이 왜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보여. 헷갈리게 만드냐 일부러. 연님 어서 오세요. 아, 일부러 이거 헷갈리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북쪽 얼음, 남쪽 얼음, 서쪽 얼음, 동쪽 스노우디 마을 그리고 얼음. 동쪽으로 가야죠. 아, 이제 여기 서쪽이잖아. 정말 게으르군. 형 밤새도록 낮잠 잤잖아. 내 생각에 그건 그냥 잠인 것 같은데. 너 핑계야, 핑계! 오호! 인간이 왔다! 너를 먹기 위해서! 아니, 막기 위해서. 우리 형제가 몇 가지 퍼즐을 준비했지. 이걸 보게 된다면 꽤 놀라게 될 거야. 보다시피 이건 투명한 전기미로다! 이 미로의 벽을 건드릴 때마다 이 공이 널 짜릿하게 만들어줄 거야. 재밌어 보이지? 왜냐하면 나중에 네가 놀면서 느낄 재미는 이에 비하면 발버 때만 할 거니까 말이야. 먹는다고요? 잘못 말했어. 아, 뭐야, 커요. 센츠 형,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생각엔 인간이 공을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 그렇군. 아, 저 발자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아, 아니, 발자국. 그래, 이제 해봐. 아니, 발자국. 믿을 수가 없군, 이 미꾸라지 같은 녀석. 이걸 쉽게 풀어버렸어. 너무 쉽게 풀었어. 하지만 다음 퍼즐은 쉽지 않을 거다. 우리 센즈 형이 설계했지. 확실히 어지러울 거야. 너 다 알아. 나도 어지럽거든. 네.
아니, 이거 왜 이러냐? 블루베리 어서오세요. 이봐, 고마워. 내 동생이 즐거워하는 것 같네. 그나저나, 걔가 입고 있었던 웃기는 옷 봤어? 몇 주 전에 있던 코스튬 파티를 위해 만들었던 거야. 그 이후로 다른 옷을 입으려 하지 않아. 계속 그걸 전투육체라고 부르면서 참나. 내 동생 정말 죽여주지 않아? 야, 너희도 왜 이렇게 귀엽냐, 게임이? 너 뭐야?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차가운 걸 먹기엔 최고의 날씨인데. 선생님, 겨울에서요? 어, 손님이다. 안녕? 나이스 크림 먹고 갈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가운 크림이지. 지금은 겨우 15골드야. 하나 사자. 여기 있어. 무진장 좋은 아르데라고. 나이스 크림을 얻었다.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나이스 크림이래요. 뭐야? 왜 안 지나가죠? 아니구나. 눈덩이? 퍼즐인가? 간식 장사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 눈튀기면 어때? 겨울 5골드야. 산다. 내가 5골드라고 했던가? 아니, 내 말은 50골드야. 산다. 정말? 그럼 5,000골드는 어때? 산다! 5만! 이게 내 최종 제안이야. 산다! 뭐? 돈이 없다는 말이야? 아, 괜찮아. 나도 눈이 없어. 눈이 없어요. 눈을 주면 되지 않을까? 잘 봐. 눈을 드립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아, 밖으로 나가진 않는구나. 눈덩이 굴려서 골프할 수 있어요? 작아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킹분 탓인가요? 아! 골프. 오! 넣었어! 보라, 너는 함정에 빠진 것 같아도 G에서 공게임을 끝냈다. 너는 이 골드를... 눈뭉치 같아 보인다. 사실은 눈 10년 차이다. 네? 빨강 뜨면 돈 받아요. 인간 준비는 되었나? 샌즈 형, 버즐 어디 있어? 저기 땅 위에. 믿어봐, 절대 이건 통과 못해. 몬스터 퀴즈 단어 찾기. 일반 친구들 퍼즐 좀 푸는 거 도와줄래? 킹절하는 거지, 이거? 샌즈 형, 아무 소용 없잖아. 어이쿠, 아무래도 오늘의 10점 알풀이를 대신 가져올 걸 그랬다. 뭐라고? 10점 알풀이? 형이 그런 소리를 할 줄이야. 이 몸이 보기에는 어린이용 단어 퍼즐이 가장 어렵단 말씀이야. 뭐? 참나, 정말로? 그거 누워서 떡먹기인 단어 퍼즐이? 그건 꼬마 뼈다귀들이 나하는 거야. 킬러다이언님 어서오세요. 말도 안 돼. 인간, 네가 결론을 내봐.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 10점 알풀이가 어렵지. 너희들은 이상해. 10점 알풀이는 너무 쉽다고. 매번 똑같은 방식이지. 난 그냥 모든 칸 안에 Z를 넣어. 왜냐하면 난 10점 알풀이를 볼 때마다 코를 골아버리거든. 네. 뭐지? 마피루스는 늘 독특한 곳에서 힘들어하는 녀석이라. 어제 걔 별자리를 풀려고 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지. 역시 10점 알풀이지. 지가 언젠가는 스파게티를 데울 방법을 찾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스파게티다. 냉동 스파게티 한 그릇이다. 너무 차가워서 테이블에 붙어버렸다. 뭐야 이게. 파피루스가 남긴 쪽지이다. 인간, 이 스파게티를 즐겨주길 바란다. 넌 잘 모르겠지만 이 스파게티는 널 꿰어내기 위한 함정이다. 먹느라 너무 바빠서 네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겠지. 위대한 파피루스님에게 또 철저히 농락당하겠군. 예헤헤. 파피루스. 진짜 커엽다. 아니, 얘들 게임이 이런 게임이구나. 킹러쿤. 주의, 개 신혼집. 네? 네?
뭐야 이거는? 레서도그가 나타났다. 쓰다듬기. 너는 손만 들었을 뿐인데 레서도그는 신이 났다. 헥헥! 커요! 어 커요! 레서도그는 흥분해서 짖고 있다. 아니 미쳤다. 살려주기! 탱커였네. 뭐지? 커엽죠? 지도 같죠? 환약급 기염이라고? 내가 커여워요? 내가 나는 커엽지 않다. 뭐야 이거? 안겼단 뜻. 아! 아! 이게 지도같이 생긴 것 같아요. 저 X 표시 있는데 버튼 같은 게 있겠네. 여긴, 아! 야, 이거 지도가 없어도 알았겠다. 눈 밑에 스위치가 숨겨져 있다. 딸깍!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쉬웠다. 뭐지? 댕댕이들이다, 키워.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나는 냄새지? 네가 냄새가 난다면 냄새를 드러내라. 언더테일입니다. 여기서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군. 화가 없애버리고 싶게 만드는 냄새야. 너를 없애버릴 거야. 걔들이 너를 공격했다. 아! 이거 죽여도 돼요, 얘들? 쓰다듬기. 걔들은 너의 냄새에 매우 수상스러워하고 있다. 손때 냄새나는 인간. 네 남편 아니야, 알겠지? 오우씨. 오우씨. 걔들은 너의 냄새를 다시 맡고 있다. 다 죽여버리고 싶다. 커플이네. 굴렀다. 너는 이상한 강아지 같은 냄새가 난다. 98년 커플리그 챔피언 2위. 그래, 우리가 2등이었어. 킹저라는 거죠? 아! 킹야! 걔들은 너의 냄새를 다시 맡고 싶어 한다. 냄새 맡기함. 걔들은 너의 냄새를 다시 맡았다. 흙바닥에서 구르니 괜찮을 것 같은 냄새가 난다. 뭐 냄새가 왔지? 너 정말 작은 강아지? 어? 어 도끼 도끼! 도끼 도끼 도끼! 도끼 도끼! 걔들은 네가 기르는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르는 강아지를 왜 도끼로 찍어! 커플 갈라놓아? 쓰다듬기. 넌 도감이를 쓰다듬었다. 우와 다른 개가 쓰다듬어졌어. 이봐 나도 했죠. 살아. 아니야 살자. 살 수 있다. 아니야 살 수 있어. 걔들은 네가 기르는 강아지라 생각하고 있다. 쓰다듬었다. 도가레사도 쓰다듬어주면 되나? 넌 도가레사를 쓰다듬었다. 걔를 쓰다듬는 게 맞죠? 아니, 살려. 어쩌라고 이제? 여기서 죽는 사람 또 처음 본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난 독보적인 거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자. 레서더가 한 번 쏴놔줬으면 냉정하는. 아 너무 귀여워해. 미친 것 같아. 왕왕. 아야 왜 때려. 화이팅 우리 존재.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미트로피아라고? 도끼 나올 땐 미트로피아면 돼요. 저걸 만든다고? 크흠. 연님도 이 게임 아시는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네. 나만 몰라. 언더테일 나만 몰라. 공격을 좀 해야 되나? 아닌데. 공격을 좀 해야 되나? 아야! 살았다! 킥킥! 살았다! 킥킥킥!
이 정도쯤이야. 한때 유명해. 아, 그래요. 아, 이야이야. 맞지 마. 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걔들은 서로에게 징그럽게 달달한 말을 해주고 있다. 굴러다니기. 둘이 나한테 신경도 안 써. 아, 이거 왜 맞아? 야, 이 게임에 버그가 있네. 굴러다니기.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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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들은 너의 냄새를 다시 맡고 싶어 한다. 냄새 맡기함. 흙바닥에서 구르니 괜찮을 것 같은 냄새가 난다.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아니, 저걸! 왜? 왜? 오케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게. 가만히 있어. 쓰다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야! 가만히 있지 마! 선생님들, 자비를 베풀으세요. 자비 구걸하긴 없냐? 이거 누가 좀 알려줘. 어떻게 해야 되지? 훈수충 다 어디 갔어? 훈수충들 다 퇴근했습니까? 어, 걔들의 시야가 넓어졌다. 와, 겨우. 걔가 다른 개를 쓰다듬을 수 있나? 신세계가 열렸어. 고마워, 개짜 엉엉이. 행동만 하면 안 끝나? 진짜? 모든 X 표시를 동그라미로 바꾸세요. 그 다음 스위치를 누르세요. 오케이. 간단하네. 스위치. 뭐? 어떻게 내 함정을 피했지? 아니, 그것보다도 말이야. 내 것도 남겨놨겠지? 파피루스에게 스파게티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남겼다. 정말? 세상에. 직접 만든 파스타의 맛을 참아냈다고. 나와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인간. 이 위대한 셰프 바피루스님이 네가 원하는 모든 파스타를 만들어주마. 헤헤헤헤헤. 진짜 커요. 커요, 친구죠. 우리 형은 최근에 양말 수집을 시작했어. 참 딱하기도 하지. 가끔 형이 앞으로 뭐라고 살지 걱정이 돼. 아, 우애가 깊은 친구들이네. 인간,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어. 그러니 이 퍼즐을 조금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눈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내 얼굴처럼 보이도록 말이야. 근데 아쉽게도 눈이 바닥에서 얼어버렸어. 이제 해답이 달려졌지. 그리고 여느 때처럼 내 게으른 형은 또 어딘가로 사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말은 걱정하지 마라, 인간이여. 나 바로 위대한 바피루스님이 이 난제를 풀어주도록 하마. 그럼 우리 둘 다 나아갈 수 있겠지. 그동안 마음껏 혼자서 퍼즐을 풀어보도록. 나도 답을 알려주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어, 무슨 퍼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지. 크, 능지 폭발. 어? 에? 맞게 한 것 같았는데. 잠깐만, 다시. 아니지. 아, 씨, 이거 아니야. 아닌가? 맞나?
아, 두 번 밟으면 안 돼. 무조건 한 번씩만 밟아야 돼요. 아, 환야야! 미친 스트리머 아니야. 아, 이거 아닌데? 알았다. 이제 진짜 알았어요. 이제 진짜 알았어요. 진짜 알았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서 한 번씩 밟고 오면 되잖아. 샥 샥. 와우, 너 풀었잖아. 내 도움조차 필요로 하지 않고 했어. 엄청난데? 감흥 받았어. 나처럼 퍼즐을 아주 아끼는 게 틀림없어. 그럼 다음 퍼즐 역시 아주 좋아할 게 확실하군. 심지어 나한테 너무 쉬울 수도 있겠어. 예, 헤헤헤헤헤. 퍼즐 중독자들이네. 그렇게 빨리 풀어버리다니 잘했어. 내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잖아. 좋았어. 왜냐면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하거든. 사실 나무 뒤에 스위치 있었다고요? 어이, 인간이다. 이 퍼즐은 정말 마음에 쏙 들 거야. 위대한 알피스 박사의 작품이다. 이 타일들이 보이나?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르면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지. 각 색깔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빨간 타일은 지나갈 수 없어. 그 위로 걸어갈 수 없다고. 노란 타일은 성기지. 너를 감전시켜버릴 거다. 초록 타일은 알람 타일. 그걸 밟게 되면 괴물과 싸워야 할 거다. 오렌지 타일은 오렌지 향이 나지. 너한테서 맛있는 냄새가 나도록 만든다고. 파란 타일은 물 타일. 원한다면 헤엄쳐가라고. 하지만 만약 네게 오렌지 냄새가 난다면 피라냐가 너를 물 거다. 또 노란색 타일 옆에 파란색 타일이 있다면 물도 너를 감전시킬 거야. 보라 타일은 미끄럽지. 앞 타일로 미끄러질 거야. 그런데 그 미끄러운 비누에선 레몬 향이 나지. 피라냐가 싫어하는 향이다. 아, 복잡해. 보라 타일 다음에 파란 타일은 괜찮다. 맞아. 아무리 설명을 이해했습니까? 물론. 대단해. 그럼 마지막으로 이 퍼즐은 완전 무작위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퍼즐이 만들어진다. 전에는 결코 본 적 없는, 나조차도 해답을 모르는 퍼즐이 말이지. 예헤헤. 준비. 그러니까 타일 만드느라 머리 터졌을 것 같은데. 과연 파피루스 킹 받아서 날아간 거야 지금? 파피루스 개 빡쳐가지고 지금. 사실 요즘 그 스파게티 말이야, 내 동생 친구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맛이었어. 녀석이 요리 수업을 받기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들었다고. 계속 갔다면 아마 내년쯤에 먹을 수 있는 걸 만들 수는 모르겠지. 파피루스 충격받아서 날아간 것 같은데? 얘는 또 뭐야? 커여운 친구들이 넘쳐나네? 걔가 눈으로 완벽한 눈강아지를 만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게.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커여워. 걔는 멍하게 눈을 보면서 그것이 작품으로 변하길 기다리고 있다. 어깨 부러운 눈. 아, 가만히 있으면서 그게 변하길 기다리는 거야? 바닥에는 포도 라니안이 든 상자가 있다. 개 조심, 개를 쓰다듬어 주세요. 에? 저 개는 예술가라고 생각한다 본데 뭘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고 있어. 자기 내가 개 먹이만 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나 보지. 뭔 친구들이지? 아! 아! 아, 씨, 퍼즐. 아! 샌즈. 눈 파피루스다. 아, 개 커요. 샌즈는 저렇게 만들고 파피루스는 저렇게 만든 거야? 진짜 커요.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크, 능지라는 것이 폭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이스.
이게 존캠스 클라스예요, 여러분들. 보셨죠? 에? 머리에 눈 쌓인 거야? 눈덩이다. 멍. 개집이 참 작다. 그리고 이건 눈덩이다. 하지만 이건 눈덩이다. 놀랍게도 눈덩이다. 눈덩이. 진짜로 눈덩이일까? 보시라, 눈덩이. 에? 30골드가 들어가 있다. 댕댕이 미쳤나봐, 진짜. 지금 이미 불살 아니에요? 아무도 안 죽였잖아. 그레이터 도그다. 쓰다듬어 주기. 그레이터 도그는 쓰다듬기에 너무 멀리 있다. 너는 허공을 쓰다듬었다. 뭐야. 개 커졌네? 부르기. 너는 그레이터 도그를 불렀다. 걔는 너를 향해 튀어왔다. 잠으로 너의 얼굴이, 침으로 너의 얼굴이 범벅이 됐다. 아! 쓰다듬기. 너무 편해져서 걔가 잠에 빠졌다. 그리고 깨어났다. 굉장히 흥분해 있다. 아! 아니 미친 게 아니야. 뭐 적당히 어렵게 만들어야지. 연습용 인형을 죽여서? 아 진짜요? 엔딩이 달라요? 어쩔 수 없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아이씨 개... 노말 엔딩도 근데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계속하면서 나오는 엔딩. 아 진짜... 아 돌아버리겠다. 야! 아 다시 해야 돼. 불살 루트 그 엔딩이 유튜브에 찾아보지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돼요. 우리는 노말 엔딩을 보고 아, 킹 받네 이거. 오케이 피해 이거를. 생긴 건 커엽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어, 걔 육중한 거 봐, 진짜. 개 웃기네. 부르기. 아니! 아씨. 쓰다듬기. 안 커요.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하냐고. 유도탄인데 쫓아오잖아 나를. 미친 게임 아니야 진짜. 아! 하이님이 있는 위치 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가 피지컬로 피할 수 있다 그 말인가요 혹시? 나의 피지컬이 딸린다 그 말인가? 아! 길러봐. 다시. 야 근데 너무 어렵다 이거. 공격을 피하는 게 동체 시력이 어마어마해야 될 것 같은데? 밑으로 가보자. 저기가 꼭 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지만. 에? 어? 저기도 센즈 있었는데? 뭐냐? 기프트 롯이 나왔었다. 꾸미기. 너무 빵다. 인형 눈깔. 이런 망할 못된 눈깔. 아! 앞이 안 보여서 비틀거리고 있다. 장식대기. 참 고맙기도 하지. 아니!
손이 없어 애통하고 있대. 꾸미기. 동체 시력 풀가동! 꾸미기. 아씨 진짜. 아! 진짜 미친 게임아! 적당히 하라고! 진짜. 아니. 아니. 언더테일 그냥 안 하면 안 돼. 괜히 이거 정주행한다고 했다. 우리 언더테일 그만하죠.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만합시다. 다키스트 던전이나 해야겠다. 센즈한테 말 걸어보자. 또 나왔어, 이 그지 같은 거. 근데 나 레벨은 왜 안 올라요? 레벨이 올라야 성장을 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래, 나 어차피 불사 엔딩 못 본다 그랬거든요? 누가? 불사 엔딩 못 본다 그랬으니까. 다 죽여버릴게. 레벨은 죽여야 올라? 어차피 불사 엔딩 못 할 거 죽이지 뭐. 연승용 인형 죽여서 못한다는데요? 오, 오, 아! 상쾌한 솔리페 냄새가 난다. 아, 연승용 인형 괜찮아? 아, 불사엔딩 가능하네, 그럼. 큰일 날 뻔했네, 장식대기. 이제 좀 낫네. 아, 장식을 대조하는 거구나, 얘는. 그럼 계속 불사 엔딩으로. 근데 불사 엔딩이 너무 힘들다. 장식대기. 당황한 작은 개가 있다고? 킹째서? 장식대기. 치킨 너겟으로 가득 찬 스타킹을 떼어줬다. 왜 그런 거. 기프트롯의 고민이 해결되었다. 살려주기. 뭐야 이게. 아, 연소영은 안 죽여도 돼. 아, 죽여도. 하긴! 불사 엔딩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 꽃이. 어, 신기하다. 뭐야 이거? 뭐지? 문이다. 킹자라고. 킹자라고요. 이쪽은 저 멍멍이 죽을 때까지는 못 오는 건가? 어그로야? 뭐야 저거. 저 문은 스포에서 오케이. 안 알려줘. 우와, 여기 다시 그거 해야 되는 거네? 아니구나, 다시 안 해도 되는구나. 길은 어차피 연결돼 있으니까. 뭐야, 뭐. 나 방금 머리 위에 뭐였어요? 에? 에? 이? 에? 저장하고 봅시다. 그럼 이게 불사 엔딩이 진짜 힘든 거네, 보기가. 아! 그걸. 아니! 손에 문제 있니, 화냐? 이번에 머리에 뭐가 있을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요. 불사 엔딩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함. 그 알려준 스포댐, 오케이. 중요한 순간에만 알려주세요. 또
킹짱센 강아지랑 한판 붙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있을까? 부르기. 아니! 이앗! 이앗! 쓰다듬기. 오, 살았다. 놀아주기. 쓰다듬기. 개를 쓰다듬을수록 개가 몸으로 너를 짓누른다. 너의 움직임이 느려졌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쓰다듬지 않았다. 아, 미친 게임아, 제발! 계속 쓰다듬기? 하... 이럴 줄 알고 저장을 했죠. 죽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 아이! 와, 씨! 너무 행복해 보이신다. 너무 행복해요. 지금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요. 행복해서. 마급한 언더테일이 있다고? 푸? 난 저걸 왜 알아듣지? 허냐, 그런 거, 저런 거 알아듣지 마. 푸? 그럴 수 있어요. 또 킹왕짱 강아지. 몇째냐, 나? 4째인가? 4째인가요? 크리에이터 도구다. 부르기. 아니, 움직이지 말라고! 파란색! 하... 죽여버리고 싶다, 아니야. 쓰다듬어. 그레이터 도그의 흥분은 쓰다듬을 막는 역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얍! 오케이. 놀아주기. 오케이. 이건 가만히 있으면 되네. 다정한 보살핌, 쓰다듬어주기. 아, 이거 느려서 피하기가 더 어려워. 쓰다듬기 수용량이 40%다. 이런 거 알쳐주네? 푸! 필사적으로 쓰다듬었다. 쓰다듬기 수용량이 100%에 달했다. 개는 뒤집어져서 다리를 허공에 휘젓고 있다. 아, 씨, 큰일 날 뻔했네.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아, 커요! 미쳤나봐. 탱커이 없네. 미쳤쥬, 커여움이. 커여움이란 것이 폭발한다. 튼튼한 장갑, 정보. 나이스 크림. 눈덩이, 봤어요, 돈. 조사해가지고 받는 거. 인간, 네가 겪을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전이다. 기대하시라, 충격과 공포의 죽음의 시련! 뭐야, 이게? 내가 명령, 저기 멍멍이 뭐야? 오른쪽 위에 멍멍이 뭔데? 내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게 짝퉁으로 할 거야. 대포가 발사되고 가시가 휘날리고 갈날이 썰어버리지. 모든 것들이 맹렬하게 위아래로 여동칠 것이다. 살아남을 확률은 희박하다. 준비됐나? 뭐냐하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거니까. 그래?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린다고? 기다린다니? 지금 작동시키겠다. 작동 안 하죠? 저거 딱히 작동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래, 이 도전은 아마 이걸로 인간을 건드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래, 이걸 사용할 순 없어. 난 공정한 뼈다귀라고. 내 퍼즐은 정정당당해.
함정도 장인의 솜씨로 설계됐단 말이야. 근데 이 방법은 너무 단도직입적이야. 품격 없어. 지워버릴 거야. 뭐야? 휴!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번에도 파피루스의 간사한 1승 추가다. 네. 예. 해. 해? 아니. 웰컴 투 스노우딘. 서장이다, 킹장이다. 정겨운 마을의 풍경이 너의 의계의 의지를 채워준다. 상자를 사용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샵. 안녕 여행자, 뭘 도와줄까? 인사한다. 스노우딘에 어서와. 여기서 하는 일. 산다. 튼튼한 장갑, 무기, 갑옷. 갑옷이 필요하지 우리한테는. 남자다운 두건. 쌍고드름. 남자다운 두건 구입하고 쌍고드름. 쌍고드름 하나 사고 나기. 여관이죠? 어서오세요. 스노우딘 최고의 여관 눈내린 여관입니다. 하룻밤에 80그 골드입니다. 너무 비싸.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여관이? 그냥 킹장 하고요. 마을의 반대편에도 가보고 싶지 않아? 눈밑 터널을 써봐. 엄청나게 쓸만한 길이라고. 오, 토끼들이 많이 사네. 저기 저 여자인데 뭔가 되게 신경쓰여. 우리 작은 시나몬 정말 귀엽지 않니? 토끼는 정말 사랑스럽단 말이야. 히히. 에? 어? 이? 아, 공짜로 해줘요. 여관? 머문다. 80그램, 80골드도 없군요. 오, 불쌍해라.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조차 안 되는군요. 위층에 있는 방 중 하나는 비어있어요. 그곳에서 공짜로 자도 좋아요. 알았죠? 동정 받았어. 저 옆에 자는 애들 뭐야? 귀여운 애들. 잘 잤어요? 아주 잘 잔 것 같네요. 왜냐하면 놀라운 게 당신 저 위에서 2분밖에 안 있었거든요. 피곤하거든 언제든 둘러줘요. 나쁜 애들이 도착 괴물에 나무처럼 생긴 뿔을 꾸미면서 괴롭히곤 했어. 그래서 우리 그 괴물에게 선물을 주면서 위로하기 시작했지. 이젠 장식한 나무 밑에 선물을 두는 게 풍습 같은 게 돼버렸어. 크리스마스네. 킹리스마스죠. 애니멀 사도님 만원 감사드립니다. 아, 아이고 우리 매... 아, 애니멀 사도님. 이야... 여, 너도 어린아이구나, 맞지?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잖아. 이야... 살아계셨구나. 이 마을은 사장님이 없어. 사장님? 시장님?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해골이 물고기 여자에게 가서 얘기를 해. 바로 그게 정치라는 거지. 이야... 어? 우린 버처병이지만 어쩐 존중도 받지 못해. 그 해골들이 우리에게 뼈를 던졌으면 좋겠어. 우린 뼈를 사랑해. 우린 보초병이지만 똑같은 말이죠. 되게 뭐가 많다. 어?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나 선물 줘 여러분들. 애니멀 사원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여기서 뭐 할 게 있나? 자기 자식 상대로 포커를 하고 있다. 지고 있는 것 같다. 내 개성에 걸맞는 스파이크 목걸이를 할지 생각 중이야. 어떤 의미냐면 목줄을 달고 산책을 시켜주세요 라는 의미야. 응?
응? 오늘 여자를 좀 낚으려고 낚싯줄을 던져놨어. 아, 그거 얘구나. 바다에 물고기는 많다란 말이지.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야. 정말 말 그대로 물고기랑 사귈 거라고. 척해들은 왕실군이대 이러냐. 언다인이 이끄는 정예군이지. 무례하고 시끄럽고 길을 막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때려 눕히는데. 그러니 아이들이 전부 크면 언다인처럼 되려고 하지. 뭐가 되게 많다. 애들이, 얘들이 주민들이구나. 다 괴물들이네요. 여기 주민들은? 도서판. 음? 이 괴물들은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다. 괴물들. 그니까 다 귀엽죠. 누구야 이거는. 읽히지 않은 광고 편지로 가득한 우편함이다. 아, 이렇게. 이렇게. 이쪽일까? 안개가 자욱하죠? 뭐야? 뭐야? 인간. 내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얘기해주겠어. 예를 들면 또 다른 파스타 매니아를 찾게 된 기쁨. 다른 이의 퍼즐 푸는 실력에 대한 동경. 멋지고 똑똑한 사람에게 네가 멋지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은 욕망. 이 감정들 분명히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겠지. 그런 감정이라니 어떤 건지 상상도 못하겠군. 그래, 난 엄청 위대하니까. 친구들이 많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한 적도 없으니 널 동정하마 외로운 인간. 걱정하지 마시라. 더 이상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이 너의... 아, 안 돼. 안 돼. 이건 전부 다 잘못했어. 난 네 친구가 될 수 없어. 넌 인간이잖아. 널 꼭 잡아봐야만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내 꿈을 완전히 이루게 되는 거야. 힘, 지위, 명예. 바로 나 파피루스. 왕실군이 돼. 새로운 멤버로서. 싸우는 거야? 유혹하기. 뭐, 주춤하려 던지다니. 드디어 네 궁극의 감정을 드러내는구나. 하지만 나는 눈이 아주 높은 해골이라고. 난 스파게티를 잘 만들어. 안 돼, 내 눈높이에 딱 맞잖아. 그러면 너랑 데이트해야 하는 건가? 나중에 데이트하자. 널 붙잡고 나와서 말이야. 파피루스는 데이트 때 머리 울지 생각 중이다. 유혹하기. 안 돼. 유혹하기. 추근댔지만 소용이 없다. 행동만으로는 이승부의 진전이 없을 것 같다. 뼈다귀, 뼈다귀, 뼈다귀. 귀 뒤에 뼈다귀 향수를 바른다. 살려주자. 파란 공격?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 뭐야 이게. 되게 쉽네. 엄청 어려울 줄 알고 긴장 탔는데. 아! 뭐야! 넌 이제 파란색이야. 이게 바로 내 공격이지. 너 이제 파란색이다. 싸우느라. 점프해야 되는 거구나. 점프! 아, 쉬운 게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규열님? 어서오세요. 살려주기. 위 버튼을 누르는 걸로 점프를 계속해봐. 공격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귀열 공군님, 팔로 감사드립니다. 환상적인 팔로였어요. 공격을 해야 되나?
오씨, 오씨, 뭐야? 아니, 아니, 이거 오케이 피해, 얍, 얍, 피했다. 이거 공략 좀 알려줘. 고스트 훈수왕들 어디 갔어? 아야, 고스트 훈수왕들. Z 계속 눌러야. 고스트 훈수왕들 제발 살려줘요. 계속 공격하면 되나? 으익, 으익, 으익. 피했어요. 아야야, 아야, 아, 그 킥 맞네. 오, 야, 미친. 자신에게 귀가 없음을 깨닫는다. 어, 오케이, 이거. 제트 계속 누르고 있어요. 야, 아니! 어디, 어디, 아, 뜻, 뜻! 너 너무 약하잖아. 너무 쉽게 잡혔어. 이제 널 포획구역으로 보내도록 하지. 샌즈 형이 말한 바로는 우리 집 창고라고 하던가. 너 이제 개집으로 가는 거야. 아. 파피루스가 남긴 쪽지다. 미안해. 언다인이 도착할 때까지 게스트룸에 널 가둬둬야 해. 마음 놓고 네 집처럼 편히 쉬고 있어. 편안한 안식과 휴식 보장. 예스러운 파피루스. 안타깝게도 그냥 마른 음식이다. 누르는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다. 나올 수 있어. 그래, 나올 수 있어. 그래, 내가 그냥 나갈 수 있네. 아, 걔 되게 웃기다. 예상이 안 돼요. 게임이 예측이 아직도 안 돼. 지금 플레이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한번 킹장하고 갈게요. 저장. 다른 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불살 루트는 너무 어렵겠다. 레벨이 올라야. 괴물과 인간놀이 하자. 응? 아, 다시 어려진다면 이 세계는 끝없이 넓게 넓혀뜨려질 텐데. 아, 아름다운 노크 소리. 답하지 않는다면 다시 듣게 되는지도. 뭐야 이 변태는. 이 변태는 뭐야? 아이스 울프야, 이게? 이게 아이스 울프예요? 걔 커요 없네? 이런 커요운 친구가? 아, 이 게임 되게 귀엽다, 진짜. 왜 센즈센즈 하는지 알겠다. 왜 언더테일 언더테일 하는지 알겠다. 게임이네요. 저게 아이스 울프가 던지는 거였구나. 또 나타났어. 또 싸워야 되는 거야? 어, 그 인간이 어디 갔지? 잠깐만, 바로 내 앞에 있잖아. 안녕. 네가 길 잃은 줄 알고 걱정했었어. 여기 있는 걸 보니 참 안심이군. 잠깐만 기다려. 넌 탈출하면 안 되는 거잖아. 돌아가. 오케이. 유혹하기. 이거 당신들 일부러 안 알려주는 거야? 아니, 몰라서 못 알려주는 거야. 모욕하기 해보자. 아! 후? 제발 알려줘요. 내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할게. 알려줘. 오케이 하면은. 이것도 죽으면 돼? 안 돼! 이거 그냥 죽으면 되는 건가?
그냥 죽어보자. 지금 당황한 거 보니까 죽는 거 맞는가 보다. 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 그러네. 귀여워. 이번에는 갇힐 뿐만이 아니라 떠나고 싶지 않아 할 거래. 제발 탈출하기 전에 미리 말 좀 해줘. 갑자기 너가 사라진다면 걱정돼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뼛속까지 좀 강한 파피루스. 잘게 자른 핫도그가 들어있다. 미친. 역시 나는. 설마 또? 아니 이거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다시 돌아왔구만. 흠. 아마 내 잘못인 것 같네. 내가 스파게티를 만들어줄 거라고 말해줬었는데 나를 보고 싶어하게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 스파게티를 만들어주리란 간절한 소망을 지닌 채로. 뭐, 난 이해해. 파피루스, 역시 배가 고프다고. 정의가 고프지? 아, 뭐... 킹철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 제발 이거 아는 사람들 알려줘요. 공략 보고 올까요? 아 이거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 일단 한 번 더 죽어보자. 인간적으로 나가 저거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죽어. 끈끈질기다. 가장 끈끈끈질긴 파피루스만큼은 끈끈질기지 않는다. 이 가르침이 즐거웠길 바라. 네 주인이래. 아니 뭐지? 파피루스에게. 뭐야. 아, 한쪽은 샌즈 거고 한쪽은 파피루스 거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무언가 내가 놓치고 있어. 무언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고? 말해봐. 던져봐. 훈수를 던져봐라. 어디 한번 훈수를 던져보거라. 이기세요? 에이,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겠지. 저렇게 어려운데? 진짜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불살 루트 있을 텐데. 한 번 더. 다시 돌아왔구나. 그 진짜 이유를 잘 알겠어. 너 정말 내 얼굴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과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너를 잡는 것도 질려간다고. 파피루스와 싸울까? 아니요. 그래. 아무래도 나의 패배를 인정해야 할 것 같군. 아 맞잖아. 이거 맞네. 계속 지는 게 맞았네. 여호호.
나는 너처럼 나약한 녀석도 막을 수 없구나. 언다인이 나에게 실망할 거야. 난 절대 왕실근에 대해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내 친구 수는 그대로 계속 그대로겠지. 뭐라고 말할까. 정말 안심하고 친구가 되자. 정말? 네가 나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 생각엔 네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군. 세상에, 아직도 첫 번째 데이트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내가 어장에 들어가 버리다니. 내가 해야 했던 게 친구 만들기였을 줄이야. 끔찍한 퍼즐을 풀게 하고 싸워야 했다니 말이야. 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니깐.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모임이 허락해주지. 친구 여친이라고 생각한다고? 결계를 건너라고? 출구로 가려면 너는 바로 왕의 성을 지나가야만 해. 모든 괴물들의 왕. 그는 그냥 만만한 털뭉치 덩어리야. 다들 그분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실례합니다, 드림워시 집에 가도 되나요? 라고 하기만 하면 아마 알아서 널 결계까지 내려줄걸? 아무튼 잣다운 각서라고. 나는 집에서 멋진 친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을게. 놀러 와서 데이트도 즐기도록. 메아리고 저장. 뭐, 직업이 두 개 이상을 본 적 없어? 운 좋게도 직업이 두 개라든가 쉬는 시간도 두 배라는 뜻이지. 그를 위해 식당에 갈 건데 너도 갈래? 그래. 전 그렇다면 내일은 잠시 손 떼야겠네. 이쪽이야. 내가 지름길을 알지. 괜찮은 지름길이지, 응? 어이, 모두들. 안녕, 센즈. 안녕, 센즈. 반갑소, 센즈. 안녕. 안녕, 센지. 두둥탁. 원조. 이런 앉은 자리 조심해야지. 가끔 이상한 놈들이 자리에 방귀 쿠션을 놔두고 하거든. 어쨌든 주문하자. 뭘 먹을래? 햄버거. 에, 그거 좋은데. 그리비, 햄버거 두 개 주문할게. 쟤 빗질하는 거야 지금? 쟤 지금 머리 빗질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 생각엔 내 동생 어때? 멋져. 그래, 물론 멋지지. 그 옷을 매일 입으면 너도 멋질걸. 걔도 반드시 벗어야 할 때만 그 옷을 벗는다니까. 아, 적어도 빨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한다는 거지. 어? 햄버거 나왔다. 음식이 나왔네. 케첩 좀 뿌릴래? 응! 뼛속까지 씌우게 넘치는구먼. 너는 케첩을 찍었다. 아! 아! 어이쿠. 예, 됐어. 그래야 내 거 먹어. 요즘 별로 배 안 고파. 개 착하네, 진짜. 어제 그 파피루스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건 알아도 진짜 열심히 근위병에 데려가 한단 말이야. 한 번은 근위대장의 집으로 찾아가서 자기를 넣어달라고 사정했지. 당연히 대장은 문을 닫아버렸어, 새벽이었거든. 근데 다음날 파피루스가 계속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본 거야. 그 집 열보고 대장은 전사훈련 시켜주기로 했어. 그건 아직 현재 진행 중이야. 동생을 되게 아끼는 것 같죠? 아, 맞다. 물어보려고 했던 게 있는데. 말하는 곳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아니? 그렇다면 말해줄게. 메아리꽃. 습지 전체에 퍼져있지. 뭔가를 말해주면 그걸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글쎄, 오늘 바피루스가 재밌는 걸 말해주더라고. 가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꽃 한 송이가 나타나서 속삭인대. 아첨, 조언, 응원, 예언도. 이상하지? 안 그래? 누가 메아리꽃으로 걔한테 장난치나 봐. 잘 좀 봐줘. 알겠어? 고마워. 갑자기 진지한 얘기야? 그래, 장기니 휴식이었네. 날 이렇게 오래 땡땡이 치게 하다니. 아, 그러고 보니 나 완전 빈털털인데 돈 좀 대신 내줄래? 아! 응, 장난이야. 그리비, 외상으로 날아줘. 곡혐이죠? 외상. 그나저나 뭔가 말하려 했었는데 까먹었네.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 파피루스. 에? 데이트 갑자기? 우리 집. 에? 에? 네, 무시할게요. 저장 한번 하고 가자. 아니지, 저장은 저기에도 있어. 킹이야. 바보니? 네, 바보 맞아요. 이렇게 며칠 전부터 목이 계속 아픈 게 안 없어지네. 목 아프면 이거 말하는 거 힘든데. 더빙 좀 쉬엄쉬엄 할게요. 목이 아파가지고. 이상하게 방송할 땐 목이 안 아픈데 엉뚱한 걸로 목이 아플 때가 있어. 피곤할 때 좀 목이 잘 아파요, 제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아프다가. 이것은 상자입니다. 안에 아이템을 집어넣거나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겠어? 상자 안에 넣은 아이템 쓸 수 없다고. 상자를 싫어하는 이갈올림. 메아리코. 분명 뭔가 본 것 같아. 저 쏟아지는 물 뒤에서 말이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 아, 돌에 안 부딪히는 거야? 돌을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바보니? 저 물 뒤에 뭐가 있댔지? 오! 나이스! 바닥에 발레복이 놓여있다. 가져갑니까? 가져간다. 낡은 발레복을 얻었다. 뭐지 이거? 낡은 발레복. 오! 방어구. 나 방어구도 안 끼고 있었네. 진짜 똑똑하다. 응? 아, 안녕 원다인. 오늘의 보고를 하러 왔는데. 내가 전에 말한 인간 말이야. 녀석과 싸웠냐고? 그럼 싸웠지. 아주 영맹스럽게 싸웠었지. 뭐라고? 걔로 사라졌냐고? 정말 열심히 시도했지만 언다이 결국에는 실패했어. 뭐라고? 네가 직접 인간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언다이 걔를 박살낼 필요는 없잖아. 알잖아. 알지? 언다이 나쁜 놈인가 보네. 알겠어. 어떻게든 최대한 도와줄게. 안돼. 무섭다. 계속 약간 개그 캐릭터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진지한 캐릭터 나온 것 같은데. 흑막인 것 같죠? 요, 그분이 너 쳐다보는 거 봤어? 정말로 끝내줬어. 너무 부럽다. 그분의 시선을 어떻게 끈 거야? 하하. 자, 가자. 나쁜 놈들을 때려눕히는 걸 보러 가자고. 아이고, 오케이. 두려운 느낌이 너를 사로잡으려했지만 너는 의지를 다졌다. 다리코선 수면에서 한 줄을 잃으면 꽃이 피어납니다. 커요! 미치겠다. 개 커였네. 다리꽃. 전투다. 아론이 몸자랑을 하며 왔다. 몸자랑. 너는 힘을 주었다. 아론이 두 배로 힘을 주었다. 피랑이 두 배. 에? 땀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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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는 네가 또 몸풀기를 기다린다. 몸자라, 넌 더 힘을 주었다. 아론 3배로 힘을 주었다. 피해량이 2배로 늘어났다. 땀땀땀. 아론 네가 또 몸풀기 기다린다. 몸자라, 힘을 꽉 줬다. 아론 너무 힘을 줘서 방 바깥까지 나 튕겨 날아갔다. 승리했다. 뭐야? 저기 뭔가 단서가 있겠죠? 아! 잘못 났어. 여기 킹몬 났는데 어떻게 하죠? 실수를 한다면 종꽃을 사용하여. 아, 머리에 꽃 꽂았어요. 맞아요. 여기 여기. 아, 여기겠지? 왜? 왜 안 돼? 환능지. 아니, 킹째서? 킹째서 안 되는 거야? 네 개가 일렬로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네 개가 일렬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가? 골치 아픈데. 이렇게인 것 같죠? 그렇지. 어, 전화다. 아니요, 파피루스야. 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간단하지. 네 번호로 찾을 때까지 모든 번호를 다 눌러봤어. 예. 그런데 뭘 입고 있어? 내 친구가 궁금하길래 묻고 있는 거야. 친구들은 네가 입고 있는 그거라고 하던데, 지저분한 발레복. 진짜야?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게 그거야? 지저분한 발레복? 응. 그래, 네가 입고 있는 게 그거구나. 지저분한 발레복. 알았어. 윙크 윙크. 좋은 하루 보내. 뭐지? 뭘까 이거? 소원의 방. 워슈아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가왔다. 쟤는 뭐예요? 씻기. 워슈아에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워슈아는 기뻐 뛰어다닌다. 초록은 깨끗하다 의미야. 뭐야 이건? 망원경을 들여다보니까? 예! 어? 벽을 살펴봐. 오! 고대의 글이 벽을 덮고 있다. 겨우 읽을 수 있다. 인간과 괴물의 전쟁. 왜 인간이 공격했는가? 두려워할 게 없었던 듯하다. 인간은 엄청나게 강했고 그 위력은 주변 괴물들의 영혼마저 씹어삼킬 정도였다. 모든 괴물들의 영혼은 단 한 명의 인간의 영혼을 위력과 맞먹었다.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다. 모순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의 힘이었다. 그 힘으로 영혼은 인간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그 몸을 빠져나와 존재할 수 있다. 괴물이 인간을 쓰러뜨리면 인간의 영혼을 취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을 치는 괴물은 막간의 힘을 가진 짐승이 된다. 희미하게 생긴 생물의 그림. 이 그림을 보니 마음에 뭔가 매우 불편하다. 퍼즐 요소 잘 만들었다. 응? 오! 오!
안돼! 아니야! 안돼! 아니야! 나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안돼요! 피해! 킹야야! 피해! 아, 피했다. 아니야, 끝이 아니야. 오, 끝이 아니야. 오, 끝이 아니야. 웬일이시래? 생존 본능. 환지컬이지. 잡힌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아, 뭐야, 저 커요운 생물은. 갔어요. 살았다. 휴. 살았다. 방금 봤어? 언다인이 날 만졌어. 다시는 얼굴을 씻지 않을래. 이야, 넌 운이 나빴네. 네가 조금만 더 왼쪽에 서 있었다면. 여, 걱정하지 마. 다시 언다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죽여버려. 한 대 때리고 싶다, 쟤. 시즈가 좀 오래되었는지 마법의 크리스탈이 자라나있다. 에? 네? 언젠간 지가 신비한 크리스탈에서 시즈를 꺼낼까 할 것을 알기에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언다인 바, 변태인가? 마우교 사업을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었어. 이 최고급 망원경을 이용하는데 보통은 5만 달러를 내야 되는데 하지만 넌 내 지인이니까 공짜로 써도 돼. 어때? 망원경 이용합니까? 예.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지? 에? 아, 망원경 봐서 눈에 뭐 그 자국 났어요. 어디가 길일까요? 한 켤레에 발레 신발이 있다. 가져갑니까? 당연하지. 그 세트야 나 이제? 발레 신발 장비했다. 무기가 발... 에? 무기라고? 잠깐, 스탯 좀 보자. 발레 신발이 왜 무기지? 어디로 가야 하나? 종로로 갈까요? 뭔 소리 하는 거지? 이해를 못했어. 몰드 스몰 살려주기. 미로인 것 같아요. 영혼을 취하는 힘. 이것이 인간들이 두려워했던 힘이다. 어? 저 뭐야? 아니? 아, 귀여워. 뭐야, 얘는 또. 이봐, 거기. 네가 여기 있는 걸 눈치챘어. 난 양파상, 양파상이라고, 임마! 그래, 그래. 워터폴 관광 중이구나, 응. 정말 훌륭한 곳이지, 응. 정말 마음에 들 거야, 응. 맞아, 동감이야. 여긴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곳이야. 그렇긴 하지만,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 나 항상 앉아만 있어야 해. 하지만, 이봐, 괜찮아.
도시 쪽으로 가는 것보다 낫지. 바글바글한 수도권 안에서 사는 것보단 내 친구들은 다 그랬거든. 킹받게 생겼다, 쟤. 이봐, 저기. 거기가 이 방의 끝이야. 나중에 보자. 좋은 시간 보내. 워터폴에서... 뭐하는 친구지? 사이렌 구석에 숨어있지만 어째선지 너와 마주친 것 같다. 흥얼거리기. 너와는 재즈를 흥얼거렸다. 사이렌은 너의 멜로디를 따랐다. 시래 시미. 사이렌은 함께 부르니 훨씬 더 편안하게 하는 것 같다. 살려줄게. 위대한 보물 북쪽방. 피아노가 있다. 연주하겠습니까? 예! 유래의 노래가 길에 울려 퍼져. 같이 부르지 않을래? 처음 여덟 번이면 괜찮아. 어? 뭐지? 크으, 피아노, 피아니스트죠, 완전. 이 위력에는 맞설 방법이 없었다. 계속 그 인간과 괴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보스몬스터라 불리는 특별한 괴물들의 영혼이다. 보스몬스터의 영혼은 죽은 뒤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아주 잠시 동안이겠지만 인간은 이 영혼을 흡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석상이 있다. 석상 발 아래쪽은 물기가 마른 것 같다. 뭐지? 하나만 가져가세요. 우산을 가져옵니까? 예. 넌 우산을 집었다. 저기 우산 씌워주자. 석상에게 우산을 씌우겠습니까? 놓는다. 넌 우산을 석상 위에 올려두었다. 석상 안쪽에서 오르골이 연주되기 시작한다. 오! 봤어? 수술 저거 외워! 위, 오른쪽, 땡! X, 위, 오른쪽, 땡! 아래, 오른쪽. X, 오른쪽, 땡! X, 오른쪽, X, 아래, 오른쪽. X, 오른쪽, 아, 뭔 소리야. 저거 외워. 수술. 외워, 저. 나와라. 나오라고. 오, 나온다. X 위 오른쪽. X 위 오른쪽. X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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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X 위 X 위 오른쪽. X 아래 오른쪽. 끝장나죠? 학교, 이것은 전설의 유물이다. 가져갑니까? 당연하지. 너무 많은 개를 가지고 있다. 에? 뭔 소리야? 너무 많은 개를 가지고 있다고? 아, 아이템. 짱나는 개? 정보. 작화한 개다. 벌써 잠들었다. 뭐지? 사용. 개를 놓아주었다. 에? 개가 보물을 흡수해버렸다! 뭐야? 야! 미친 게임 아니야? 아니! 아, 킹 맞네? 최고의 천사. 그치, 최고의 천사지. 형이 내가 물어봤어.
내 아이템. 요, 너도 우산을 들 수 없는 거야? 뭐 그냥 걸어가는 거면 나도 그냥 같이 가야겠다. 하하. 가자. 뭔데 자꾸 친한 척하지? 우리 언제 봤다고 그러세요? 죄송한데요. 저 그쪽 그렇게 막 들이대는 거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요? 와, 언다이는 너무 그래. 나쁜 녀석들을 때려눕히고 절대로 지지 않지. 배신가? 다음 세이브 나온 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언제는 말이야, 꽃을 돌보는 학교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 드림워시라고 불러야 하는 왕은 꽃들을 기부해줄거 말이야. 만약 언다인이 학교에 오시면 얼마나 어쩔까? 뭐야, 벌써 그 마왕성 같은 곳으로 가는 건가? 아, 트워크 진짜 예쁘다. 우산. 우산을 가졌습니까? 요, 이 절벽은 너무 가파른데. 어? 돌려준다. 헐, 착한 친구네, 이거? 야, 되게 착하다. 먼저 가, 내 걱정하지 마. 난 항상 길을 찾아내니까. 어, 뭐야, 쟤 진짜. 야, 여기 괴물들 왜 다 착해요? 상냥스테? 자, 일단 저장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오, 재밌었다. 2시간가량 했는데. 재밌다.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가지시다. 목이 아파가지고 저챗을 하면서 전 물 좀 대표할게요. 따뜻하게.